안녕하십니까. 태어난 지 겨우 3개월 된 딸이 굶어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인터넷 게임을 즐기던 부부가 구속되었습니다. 인터넷 게임은 그 중독성 때문에 전자 마약이라고도 합니다. 병원에 갔다가 엉뚱한 병을 얻거나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을 해보지만 이길 확률은 낮습니다. 험난한 의료 분쟁, 강지웅 PD가 취재했습니다. 이해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해 12월 29일 의료사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런 방식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20년 동안 이 법의 제정의 필요성들 얘기하면서 이렇게 만들려고 했던 제도가 과연 이거인가. 일반적으로 의료사고가 났을 때 의료사고의 원인과 의사 과실 여부를 입증하는 것은 피해자인 환자나 환자 가족의 책임이다. 입증 책임 전환이란 이 입증 책임을 의료진에게 묻는 것이다. 잘못이 없음을 의료진이 직접 증명하는 것. 이는 의료 분쟁에서 환자 측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강력히 주장되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서 당신네들이 이런 경우 닥쳤을 때 사상 첫 의료 분쟁 조정 법안. 국회 본회의 의결을 위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이 법안을 놓고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당신이 사람 죽였지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을 죽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내가 사람 안 죽였다고 증명하는 게 쉽습니까?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미국도 영국도 일본도 입증 책임이 의사에게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지금처럼 예산이 계속 그러면은 그 환자로 하여금 다 그걸 주장 입증해서 겁나는 소송까지 그 소송 산을 넘어서 구제를 받게 하고 못 받으면 nothing 이거를 갈 것인지 전문가인 의사로 하여금 좀 피곤하지만 그래도 전문가니까 짧게 노력해서 그러면 좀 너네들이 주장 입증할 것인가 이걸 선택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의료사고 피해자들에게는 험난하기만 한 의료 분쟁 해법은 없는가? 황 씨는 1년 전 아내를 잃었다. 아내 오 씨는 첫 딸을 낳고 병원에서 숨을 거두었다. 제가 조금만 똑똑했으면 집사람 살렸을 텐데. 26살 젊은 아내의 갑작스런 죽음. 황 씨는 지금도 정확한 원인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 그 끝끝내 집사람이 이제 숨 거두기 며칠 전에 오랜만에 맑은 정신이 왔더라고요. 맑은 정신이 와가지고는 막 하는 게 한 얘기가 집에 갈 거라고. 아기 한번 못 하나 보고 떠났어요. 처음에 이상 징후는 태반 조기 박리로 인한 과다 출혈. 태아를 감싸고 있는 태반이 분만 전에 일찍 떨어져 나가 자궁 내 출혈이 발생한 것. 황 씨 아내는 출혈이 멈추지 않는 혈액 응고 장애가 생긴 것이라고 했다. 진료 기록에 보면 패드가 2분의 1 젖었음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출혈로 산모 패드가 2분의 1이 젖었다는 것 자체가 출혈량이 상당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통제 한 대 놔줬어요, 진통제. 출혈은 점점 심해졌고 황 씨가 여러 번 의사를 불러봤지만 그때마다 간호사가 찾아와 진통제만 놔주고 갔다고 한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내는 경련에 황달 증세까지 보이기 시작했고 혼수 상태에 빠지기 시작했다. 의사들이 모습을 나타낸 것은 수술 후 13시간이 지난 뒤였다. 뭐라고 이제 의학 용어 섞어가면서 하는데 블리딩이란 말이 이제 피란 건 그때 당시에도 알았거든요. 환자고 의료진이니까 다 깨워서 이제 피를 먹으래요. 각종 주사를 놓는다고 혈관을 잡아도 혈관을 안 잡혀요. 혈관이. 응급조치를 취했지만 아내는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병원 측은 급히 환자를 인근 종합병원으로 이송했다. 각종 수술과 치료로 사투를 벌이던 황 씨의 아내는 결국 입원한 지 45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황 씨는 병원의 부주의로 아내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저희들 처치 과정 자체가 쭉 살피면서 적극하게 좀 진행이 됐고요. 그 상황에서 어떤 환자 상태가 안 좋아서 이송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조치를 계속 취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혈이 과다해가지고 수혈을 이송해서 병원에 샜고 출혈은 어느 정도 먹고 그랬는 걸 알고 있고요. 병원 측은 사고 직후 황 씨에게 합의를 제안했다고 한다. 합의를 보려고는 노력을 했습니다. 합의를 처음부터 보려고 그랬죠. 네. 사고 나면은요. 네. 병원 이미지 떨어지기 때문에 잘했든 잘못했든 단방에 결정이 나는 문제가 되면 차라리 낫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그걸 가면서 개인의 피해보다는 가면서 병원 피해가 크거든요. 합의를 보게 되면은 죄가 너무 작아지니까요. 사실 그분들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사과한 적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이제 합의 안 본다고 저를 참 진짜 죽일 놈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마치 돈에 눈이 멀어서 진짜 돈 좀 받기 위해서 그러는 사람으로 오히려 매도하고 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억울함을 알릴 길 없던 황 씨는 인터넷 블로그에 사연을 올리기 시작했다. 글은 삽시간에 퍼졌다. 황 씨를 향한 격려의 글과 함께 병원을 비난하는 댓글도 빗발쳤다. 병원 측은 황 씨의 글이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인터넷 게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솔직히 말해 자기도 뭐 막 부인 죽어서 피해자라 생각하지 우리 병원도 과실 여부를 놓고 병원 측과 황 씨 측의 주장은 엇갈렸다. 결국 황 씨는 담당 의료진을 형사 고발했다. 일단 무조건 억울하니까 밝혀야죠. 또 처음에 제가 소송을 한다고 할 때도 주위에서 특히나 의료 피해 경험자들이 대부분 다 말리셨어요. 속상해서 죽는다. 가뜩이나 억울한데 지금 억울한데 합의금을 받고 잊어버리는 게 차라리 덜 억울할 거다. 소송을 하면 할수록 이 사람들이 못할 짓을 할 거다 아마. 네. 강정 PD, 네. 산모가 아이를 낳으러 병원에 갔다가 목숨을 잃었다. 그런데 병원 측에서는 과실이 없다. 이런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참 기가 막힌 일인데 이런 경우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다. 이걸 입증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네, 의료 행위가 적절한지 아닌지를 밝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환자와 의사 간의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의료 행위의 특성상 분명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전문가에게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물며 전문가가 아닌 의료사고 피해자 입장에서 의료사고의 원인을 밝히는 것은 그보다 더 어렵습니다. 지난해 말 의료분쟁조정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이 법안을 두고도 논란이 많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의료 분쟁을 조정하는 새로운 기구의 설립. 거기에 의사의 잘못이 없어도 국가에서 보상하고 의사의 잘못이 있더라도 환자가 사망을 비롯한 중상해를 입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시민단체는 이 제도의 실효성과 목적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그간 논의돼왔던 의사 본인이 자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입증 책임 전환 규정이 빠졌기 때문.
수술실 중환자실에서 일어난 의료 행위를 환자가 그 마취 상태에 있고 환자가 이렇게 수동적으로 있는 상태에서 의사가 어떤 처치를 했고 어떤 수술 방법을 했는지 그걸 환자가 알 수 없잖아요. 근데 그거로 인해서 하여튼 사고가 발생했었을 때 의사가 본인이 그 취한 여러 가지 의료 처치 행위들이 이 의료 사고와 무관하다라는 본인의 무과실을 입증하도록 하는 게 입증 책임 전환인 건데 그것만 본인이 입증하면 그래서 본인이 과실이 없다는 것만 입증하게 되면 사실 이제 과실 책임이 없는 거거든요. 입증 책임 전환과 같은 이제 이런 방식에 대한 내용을 담지 않고는 사실 이 법을 통해서 환자들이 제대로 된 의료 과실에 대한 과실 규명이나 피해 보상이나 이거 거의 불가능하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재 국내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의 공식적인 통계는 없다. 다만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접수를 통해 발생 추이를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상담 사례는 2000년 이후 1만여 건에서 지난해 1만 7천여 건으로 증가했다. 그 가운데 피해구제로 이어지는 중재는 약 700여 건. 산재사고 연간 좀 사망자 수가 2,500명 정도 됩니다. 교통사고는 6,500명에서 8,000명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에 지금 뭐 인제대 그 교수님이 우리나라에서 의료사고로 사망한 사망자 수가 만 명에서 2만 7천 명 정도 될 것이라고. 예, 단순히 그 수치라 하더라도 산재사고나 교통사고보다 훨씬 큽니다, 규모가. 근데 문제는 통계가 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드러나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고요. 모든 사건들이 병원에서 끝납니다. 민법의 원칙에 따라 의사의 과실은 환자와 그 가족들이 직접 입증하도록 돼 있다. 서울의 한 종합병원 앞. 올해 53살의 김정자 씨는 김 씨의 아들은 9년 전 코 조직 검사를 받으러 갔다가 두 눈을 잃었다. 과도한 조직 검사가 시신경을 건드렸고 그것이 실명의 원인이 됐다고 한다. 의학에 문외한인 환자 측에서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김 씨는 소송의 길을 택했고 대법원에서 병원의 과실을 인정받기까지 꼬박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일 갔다 와서 밤이면 밤을 새고 기록을 보고 진료기록 다섯 장이에요. 저는 간호기록 네 장인가 다섯 장인가 다 해봐야 한 10장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그거를 다 이걸로 쓰니까는 제가 배우지 못해서 그걸 못 알아봐서 모르니까 계속 하나하나 보고 본 게 다 예울 정도로 본 거예요. 병원이라고 하는 제한된 공간, 의사라고 하는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밀실에서 이루어진 행위, 또 그 기록에 대한 모든 것들을 병원에서 작성하고 병원에서 보관하고 결국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사고 났을 때 피해자인 환자들이 병원의 과실 여부를, 피해 본 사실 여부를 실제로 입증한다는 것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죠. 의료사고의 과실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환자와 의사 간의 불신도 깊어진다. 올해 26살인 수현 씨. 6년 전 목과 어깨 통증으로 치료를 받던 중에 뜻밖의 사고를 당했다. 사지 불완전 마비. 팔, 다리의 운동 기능이 떨어져 자유롭게 걸을 수도 손을 원활하게 움직일 수도 없다고 한다. 사고 이후 수현 씨는 모델의 꿈도 접어야 했다. 장애의 원인은 주사바늘이 척수신경을 찔러 척수 손상이 발생한 것. 척추 주변에 주변 근육에 주사를 넣는 상황이었는데 뭔가 이렇게 이상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주사가 들어오는 순간에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면서 순식간에 그냥 팔이 탁 튕겨져 나 약물이 들어오는 순간에 팔이 그냥 튕겨져 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전신이 마비가 온 거예요. 당시 담당 의사는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고 각서도 써주었다. 그런데 병원은 과실로 인해 마비가 온 것은 아니라고 했다. 수현 씨의 증상이 보상금을 타기 위한 꾀병 또는 심리적인 요인으로 인한 허위성 장애라고 주장한 것이다. 그때 다친 것은 내
내가 잘못해서 이제 그렇게 되긴 했지만 그 결과가 지금 뭐 팔다리가 전부 마비받았다고 그것은 다쳤다고 해서 그때 바로 다치고 나서 얼마 있어서 바로 다음날 걸어다닌 사람이 점점 나빠진 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앞으로 다치게 했던 것을 다 인정을 해요. 다치게 했던 것은 결과를 인정을 원한다 그 말이죠. 병원 측은 수연 씨의 마비 증상에 대해 신체 감정을 요구했고 종합병원에서만 세 번의 감정을 받았다. 상대방 그 변호사는 뭐 집요하게 뭐 수연이를 뭐 가장성 장애 뭐 허위성 장애 뭐 깨병 이런 식으로 막 몰고 가니까 그런 것을 또 그 입증한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법원은 사지장애가 영구적일 수 있지만 심리적인 요인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3년 후에 재감정을 받을 것을 권했다. 예기치 못한 사고를 감당할 겨를도 없이 이를 입증하기 위해 환자와 가족들은 긴 싸움을 시작해야 했다. 제가 피해자인데도 법정에서는 가해자인 것 같이 대우를 받고 한때는 뭐 그냥 내가 이상한 사람인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정말 힘든데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것도 있었고 뭐 의사들은 전혀 인정을 안 해주는 부분도 많았고 그냥 일상 그냥 찾아가면 아 힘들겠구나 열심히 해봐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서류상으로는 안 해줘요. 수연 씨의 가족은 5년째 병원과 담당 의사를 상대로 소송 중이다. 2심 재판 결과 법원은 병원의 과실을 일부만 인정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저녁에 하루하루 이렇게 사는 것도 나는 내일은 생각하지 말고 오늘만 생각하고 살자 이렇게 하니까 살지 정말로 잠을 편하게 자본 적이 없었어요. 잠을 편하게 자본 적이 없었는데 요새는 지금 시연이가 그전에는 맨날 나는 이렇게 사니 살고 싶지 않다고 맨날 그러니까 정말로 칼이며 뭐 다 수연이 손 안 닿는데 높이 놔두고 약도 수연이 손 안 닿는데 다 높이 놔두고 혹시 잘못된 생각을 할까 봐. 과연 환자들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병원의 과실을 입증해낼 수 있을까. 병원에서는 의무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기록한다. 암호를 연상케 하는 전문 용어와 대부분이 영어로 표기된 진료 기록.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은 판독이 거의 불가능하다. 환자의 진료 기록은 과실을 입증하는 데 가장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된다. 진료 기록에 어떤 진료에 관한 사항과 소견이 상세히 기재가 돼 있으면 그 감정을 하는 의사가 딱 그걸 객관적으로 감정을 해줄 수 있겠지만 진료기록에 기재가 없거나 또는 불충분하게 돼 있거나 또는 아예 허위로 돼 있다면 어떤 의사가 감정을 하더라도 이게 그 환자에게 유리하게 답이 올 수가 없는 그런 태생적인 한계를 갖고 있는 문제가 있죠. 병원에서는 환자가 접근하기 힘든 진료기록의 특성을 이용해 진실규명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경우도 있다. 김 씨는 하지 정맥류 제거 수술을 받은 뒤에 한쪽 다리에 마비가 왔다. 그래 수술은 이제 잘 됐네 샀다. 그럼 잘 됐네 이자 기다려 해서 내 이자 기다리는데 어떡합니까? 이렇게 멀려 이러더라고요. 그래 이 잘못됐는데 나는 그럼 어떡합니까? 그래 뭐 그럼 재수 없게 생각해서. 수술 후 지속적으로 극심한 통증을 느꼈고 그 원인은 수술 중에 다른 신경을 건드려 부분 마비 증상이 왔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7년간 병원을 상대로 싸웠고 재판부는 김 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진료 기록. 수술을 받기 전 김 씨의 상태를 적어둔 진료 기록이 조작됐던 것이다. 이제 그 뒤부터 이제 제보고 이제 병원에서 조정하는 게 처음부터 이 다리가 이것보다 이제 이 뭐
어려웠다. 그래서 수술하러 왔다. 그래 이제 처음부터 그럴 때 있었다. 병원 가지는 무조건 없다. 그것밖에 되라고. 그래 내가 그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어이가 없어요. 많이 바보 되는 것 같고. 사고 직후 김 씨가 확보한 진료 기록과 해당 병원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진료 기록, 다른 점이 발견됐다. 수술 전, 걷는데 전혀 무리가 없었다는 김 씨의 진료 기록. 여기에 보행 어려움이라는 기록이 추가로 기재돼 있었다. 필체도 같았다. 소송이 제기되자 해당 병원에서는 과실이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 진료 기록을 조작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진료 기록을 카피를 빨리 안 해준다고 하면은 사실은 뭐 조작을 할 시간을 준다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의료사고를 그런 의료사고가 의심된다든지 뭐 이러면은 가능한 최대한 빨리 진료 기록부터 복사를 해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병원 내부에서 작성되는 진료 기록의 조작 여부를 알기란 쉽지 않다. 최근엔 진료 기록을 컴퓨터에 입력하는 전자 차트로 바뀌는 추세. 그런데 전자 기록이라도 100% 정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한다. 그전 같으면 사실 종이 차트다 이러면 만약에 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보호자나 이렇게 보호자분이 가가지고 그냥 종이 차트니까 그 바로 이렇게 잡고 확보를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은 아무 단말기나 가가지고 이렇게 수정을 하면 되고 그리고 출력을 사실은 출력했을 때가 문제죠. 출력했을 때 과거 앞에 기록 의무 기록이 전부 다 나오면은 괜찮은데 그게 지금은 현실로서는 출력하는 단계에서는 제일 마지막 버전만 보여주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차트 조작이 오히려 조금 더 쉬운 쪽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진료 기록을 확보했다고 해서 의사의 과실이 저절로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수술실이라든지 뭐 신생아실이라든지 그 밀실성이 전제된 곳이 있잖아요. 근데 유일한 단서는 나중에 환자 측이 알 수 있는 건 유일한 거는 그 수술방에서 기록 쓴 수술 기록지잖아요. 그죠? 내가 수술 기구로 잘못해서 신경을 끊었다 또는 뭐 동맥을 건드려서 과다출혈 시켰다라고 적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상식적으로 제가 의사라도 그거를 적을 수는 없을 거예요. 수술 기록지는 평온하게 다 적혀져 있죠. 환자만 뭐 수술하고 나서 사망을 하거나 또는 뭐 하지 마비됐거나 또는 사지 마비돼 있는 악 결과만 말을 해주는 거거든요.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 환자 보고 야 의사가 뭘 잘못했는지 입증해봐 이렇게 하면 그럼 뭐 환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입증을 해요? 의료사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시도는 오래전부터 계속돼 왔다. 최초의 의료분쟁 조정법은 지금의 의사협회에서 제안했다. 대한의학협회는 의사의 업무상 과실에 대한 형사 책임을 면제해야 한다는 내용의 가칭 의료사고 처리 특례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때문에 의료사고를 당한 사람들은 1988년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을 시작으로 의료 분쟁 조정과 관련된 많은 시도와 논의가 계속됐다. 지난 17대 국회에서는 처음으로 의료 사고의 입증 책임을 의사에게 전환시키자는 법안도 발의됐다. 얘기할 거리도 많기 때문에 발언을 다 하시면 날이 새거든요. 그러니까 기왕 나온 말씀 중에 되게 포괄되어 있는 부분은 좀 생략해 주시고 저는 대표적으로 의료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가 입증 전환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것은 하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인해 17대 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그 법안이 통과됐을 때 나올 수 있는 그 의료 환경의 변화, 특히 이제 의료인들이 걱정하는 누가 과연 그럼 어려운 그 진료와 수술을 감당할 것인가, 그리고 특히 점점 그 중증 질환이라든지 어려운 전문 시술이 필요한 그런 수술에 대해서는 과연 어느 의료인이 그걸 나서서 하겠는가 하는 것 때문에 그 방어 진료에 대한 그 걱정들을 제일 많이 하고 다음에 민주당 이번에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 역시 핵심 쟁점인 입증 책임 전환 규정은 배제됐다. 이런 것을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관찰 못 시켰습니다. 정말 마음이 무겁습니다. 계속 된다고 하더라도 계속 논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진척이 없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입증 책임 전환을 반대하는 의원의 수가 많았습니다. 입증 책임 전환을 반대하는 의사협회의 입장을 들어봤다. 현재 그 전 세계적으로 볼 때도 입증 책임이 의사에게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 의사도 사람이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어떤 의료적인 어떤 결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가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의사에게 입증 책임을 지게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까 저 전 세계적인 그 문제가 유례가 없다고 했는데 스웨덴이나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사회보장적인 측면에서 국가가 보상하는 무과실 국가 보상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환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의사의 잘못 과실과 관계없이 환자는 일단 보호를 받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도 과실 책임 배상 보험이 있고 무과실 책임 배상 보험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과실 있는 경우 과실 책임 배상 보험에서 보험을 하고 저기 보상을 하고 무과실인 경우는 과실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는 무과실 배상 보험에서 보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환자 측면에서 보면 어찌 됐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진 거잖아요. 입증 책임을 의사가 질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있다. 사실은 그 정보를 다 의료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자 측에서 이제 정보의 어떤 편제 문제가 있어서 입증이 어렵다는 것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제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경우에는 몇 가지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의료인들이 이제 방어 진료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과잉 진료 문제도 많이 하죠. 예를 들면 그 검사를 지금 뭐 두 가지 하던 것을 세 가지 할 수 있고 왜냐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있고 자기가 과실이 없음을 갖다가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입증 책임이 전환이 됐다고 해서 모든 걸 다 배상하는 게 아니고 지금처럼 내가 그 진료 현장에서 적절히 최선을 다해서 조치를 취했다라고 주장하고 입증만 되면 면책이 되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입증 책임 전환만 되면 다 이제 자기들이 마치 전부 배상해 주니까 이제는 우리 못하겠다, 방어진료하겠다, 면허증 반납하겠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지만 그거는 잘못된 전제라는 거죠. 네, 강 PD. 네.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불행하게도 의료사고를 당했다. 그러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막막하기 마련일 텐데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진료기록을 빨리 확보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진료기록은 CCBB를 가리는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종종 일선 병원에서 진료기록 발급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네, 진료기록을 확보한 다음에는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나요? 비용과 시간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네, 현재 우리나라는 정부와 지자체 산하에 의료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유명무실한 상황입니다. 결국 환자 측에서는 대부분 소송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료 분쟁 조정법에서는 의료 분쟁 조정 중재원이라는 새로운 중재기구를 두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들이 존재합니다. 올해 78배 김정규 씨. 의료사고로 동생을 잃었다고 한다. 일명 퍽치기를 당한 후 응급실로 옮겨졌지만은 응급처치를 받지 못한 채 9시간 동안 방치돼 있다가 세상을 떠났다. 집사람은 날 미쳤다 그럼 날 미쳤다. 날 미쳤다 밤새도록 하니까 저혈압이 되고 그러니까 죽으면 난 내일 죽을지도 모릅니다. 난 내일 죽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그걸 각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죽기 전에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 후 김 씨는 8년의 세월을 소송에 매달렸다. 2심에서 일부 병원의 과실을 인정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린 지 올해로 4년이 됐다. 팔순이 다 되는 노인이 병원의 과실을 증명한다는 것은 힘에 부치는 일이었다. 그리고 1심에서 2년, 2심에서 2년인데 대부분에서 그렇게 4년이나 있을 수 있습니까? 1심이나 2심은 사실 심리입니다. 사실이 그러냐 아니냐를 알려고 그러니까 힘이 들 거 아닙니까? 이것도 알아보고 저것도 알아보려니까 시간이 걸리지만 법률심은 그게 법률적으로 타당하다 하는 것은 법관이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지나치다 이거 지나치다.
지나치다고 안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와 가족들은 병원의 과실을 입증하기 위해 험난한 소송의 길을 택한다. 1심당 평균 심리 기간은 2년 6개월.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건수는 2000년 이후 매년 평균 758건. 이 가운데 원고가 일부 승소할 확률은 평균 15%. 환자 측이 제시한 보상액을 다 받게 되는 원고 전부 승소 확률은 평균 1%에 지나지 않는다. 의료 소송에서 피해자는 불리할 수밖에 없는 여건. 이번 법안엔 의료사고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기구가 신설된다. 어떻게 몇 개월 만에 떨어졌는지 한번 기자님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신설되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정부로부터 독립된 특수법인으로 설립된다. 조정중재원 내에 조정위원회와 사고감정단을 설치하고 감정단에서 60일 이내에 감정서를 보내면 조정위원회에서 90일 이내에 조정결정을 내리게 돼 있다. 하지만 기존에 정부와 지자체 산하의 분쟁조정기구와 비교했을 때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 기존의 기구들은 상설기구가 아니고 감정기능도 없으며 조정이 성립돼도 조정 결과를 강제할 권한이 없다. 설립 초기에는 많은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몰렸지만 현재는 1년에 분쟁 조정 건수가 10여 건에 불과하는 등 유명무실해졌다. 심사조정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심사조정위원회가 있고 각 시도에 지방심사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시도에 있으니까 굉장히 조직이 크죠. 그 조직이 지금 29년 운영됐어요. 결국 결론은 필요 없다. 사문화됐다. 정부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정단을 꾸리겠다고 했다.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감정의 기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료 사고의 과실 유무를 갖다가 판단해내고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부재하고요. 조정중재원은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또 현장도 가서 직접 확인을 해보고 그러면서 의사가 과실이 있음을 시인을 하면 그걸 통해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의사가 자기가 과실을 숨기지 않고 얘기를 하면서 상대방한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 제도의 특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의료사고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먼저 줘야 할 것은 신뢰다. 의료사고를 당하고 원인을 찾고 입증하는 과정에서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 정부와 의료계에 대한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인내는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 가재는 개편이라는 얘기 우리 이미 의료소송에서 다 밝혀진 거거든요. 그 감정위원들이 과연 의사 직역에 반하는 그런 과연 정말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가 가능하겠느냐 지금 구조로 그 부분에 대해서 환자들이 신뢰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네. 병원도 의료분쟁의 한 당사자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병원협회 측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병원도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의료사고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큰 피해를 입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병원협회도 의료분쟁조정법이 환자와 의료진 사이의 갈등을 방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네, 강룡 PD 수고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로부터 법안을 넘겨받은 법사위원회는 지난 2월 16일 일단 제동을 걸었습니다. 내용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자며 의결을 보류한 것입니다. 의료계에 부당한 부담을 주어서도 안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환자와 가족들이 동의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지난 3월 3일 생후 3개월 된 딸을 방치해 죽음으로까지 몰고 간 부부가 구속됐습니다. 아기는 먹지 못해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부부는 사건 당일에도 10시간 넘게 인터넷 게임을 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3월 3일 사건 발생 후 자취를 감췄던 김 씨 부부가 도주 5개월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날에 벌써도 영원히 아버지한테 잘 지냈으면 좋겠고요. 아빠를 잘 죄송하다는 말 그때 부부는 아기를 굶어 죽을 때까지 유기했다는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자기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너무 PC뱅이 왜 그렇게 미쳐 있었는지 모르겠다. 나중에 되니까 후회가 스럽더라. 그래서 눈물 많이 보이더라고. 뒤늦게 후회하는 김 씨 부부. 그러나 아기의 죽음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지난해 9월 수원의 한 경찰서에 사망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태어난 지 3개월 된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아기 아빠의 신고였습니다. 신고 접수 받은 이후에 바로 현장에 나가보니까 애는 정상적으로 이불을 덮여져 있는 상태에서 뭐 자고 있는 듯이 사망을 했었는데 애가 눈을 뜨고 있었어요, 조금. 그래서 이제 이불을 벗겨보니까 완전히 뭐 애가 미라 형태로다가 보내 있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아기의 시신을 처음 발견했을 때 아기의 상태는 심각할 정도로 말라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 아기의 사망 원인은 영양실조였습니다. 2주 동안 거의 뭐 하루에 한 번, 어쩌면 두 번 정도. 그러니까 거의 애 분유를 주지 않은 그런 상황이더라고. 갓난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둘 이상은 보여야 할 젖병과 분유통이 김 씨 부부의 집에서는 쉽게 눈에 띄지 않았다고 합니다. 냉장고 안에 분유통이 딱 하나 있었어요. 분유통이. 그래서 분유통을 수거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뚜껑을 열어보니까 냄새가 격해요. 걔 격해갖고 막 막 썩은 냄새가 팍팍 나더라고요. 현장에서 수거한 우유 젖병에는 이물질이 가득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검사 결과 곰팡이균이 검출됐습니다. 상한 우유를 주니까 애가 또 울었죠. 왜 우느냐라고 주고받고 그리고 이제 우유를 이걸 먹다 말았대요. 그냥 조금 먹다 말았대요. 그래서 바로 여기를 간 겁니다. PC방을. 아기가 숨진 시각. 이들 부부가 있던 곳은 집 앞 PC방이었습니다. PC방과 집 사이의 거리는 불과 10여 미터. 부부는 이곳에서 하루에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게임을 했고 그동안 아기는 홀로 집에 방치돼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남일 치르듯이 그렇게 보여진다고 할까. 부모가 자기 자식이 이렇게 죽었는데 저렇게 냉담하게 울지도 않고 그렇게 행동을 했을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의아심을 좀 가졌죠. 아기가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굶어 죽는 동안 부부는 함께 PC방을 드나들며 인터넷 게임으로 캐릭터를 육성하고 있었습니다. 아니마라는 소녀 캐릭터와 함께 전투를 벌이는 내용의 이 다중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한 2008년 대한민국 게임 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할 만큼 좋은 평가를 받은 게임입니다. 레벨 10 이상이 되면 이 아니마 캐릭터와 교감하며 게임을 진행하는데 아이템 샵을 통해 아니마에게 옷과 장신구를 사줄 수 있다고 합니다. 스토리에 거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마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 빠져드는 사람은 이제 그 스토리에 빠져들어서 아니마를 조금 자기 캐릭터의 중심처럼 좀 여기고 그런 게 있죠. 김 씨 부부 또한 게임 레벨이 높아 아니마라고 불리는 이 소녀 캐릭터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게임에 중독되면 육아라는 중대한 일마저도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일까? 우리가 이제 게임을 하게 되면요. 게임을 하는 동안에는 이제 게임에 굉장히 집중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집중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이제 각성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예민해집니다. 예민해진 상태가 이제 지속이 되고. 근데 게임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제 그런 그 각성도가 매우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매우 이제 멍해지거나 내지는 이제 그 무기력해지면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런 이제 극단적인 그 패턴을 보이는 경향이 많습니다. 최근 국내 연구진의 연구 결과 인터넷 게임 중독자가 마약 중독자와 유사한 뇌 결함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대뇌 전두엽과 미상 획득은 올바른 의사결정을 관장하는 부분으로
이곳에 이상이 생기면 충동적이고 즉흥적인 결정을 내리기 쉬운데 인터넷 게임 중독자와 마약 중독자의 뇌에서 유사한 결함을 발견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양육을 포기하고 게임에 매달리는 등 김 씨 부부의 행동 양상이 게임 중독 증세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들은 인터넷 중독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본인은 게임 중독이라 절대 얘기 안 하죠. 즐겨 했을 뿐이지 내가 중독된 건 아니다. 내가 중독이 아닌 이유는 내가 여기서 도주를 하고 난 다음에 번거를 할 때까지는 내가 게임을 한 번도 안 했다. 지금. 전문가들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게임 중독으로 해서 치료받고 있는 사람은 대부분이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나는 게임을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게임 중독이 아니다라고 이제 항변을 하거든요. 이 부부의 경우에는 게임을 이제 지나치게 많이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게임 시간을 조절하지 못했던 부분, 그리고 이제 부모로서 가장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그런 그 양육을 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은 심각한 어떤 그런 그 기능상의 문제를 초래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의 한 PC방. 평일인데도 북적거렸습니다. 총 몇 시간 했어요? 마침 나는 마음이 들어갔던데. 저는 뭐 그냥 즐기려고 하는 게임 중독자는 건 없지. 15시간 하시면 지치거나 그런 기분이 어때요? PC방에서 하루 5시간 이상 게임을 하는 이용자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일보다 게임을 하고 있을 때가 가장 즐겁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왜 현실이 아닌 게임 속 가상 현실을 택하는 것일까? 일정 이제 수준 이상이 올라가면 매일매일 이기니까 진짜 이기는 맛을 하는 거죠. 현실에서는 이제 뭐 그런 이제 압도하는 느낌, 뭐 게임으로서 재밌는 느낌이 없거든요. 친구들 만나서 노는 게 좋아요, 아니면 게임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게임이 근데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삶의 하나의 낙 같은 거 아니에요? 예, 지금 거의 이제 낙에 넘어섰죠. 좀 삶의 그냥 거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 게임 중독이 심리적 문제만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터넷 게임 중독을 그냥 잘못된 습관이라든가 잘못된 놀이문화라든가 그렇게 넘겨서는 안 될 것 같고 이거를 이 약물 중독 또는 마약 중독과 같은 뇌 질환이다 그렇게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청소년들의 경우 무료 상담센터 등으로부터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성인 중독자입니다. 치료를 위해선 1회 5만 원 이상의 사설 상담 기관이나 정신과 전문의를 찾아가야만 합니다. 병원에 가서 심리 치료 이런 거 받아보려고 했었는데 그때도 무슨 상담료가 15만 원인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니, 5만 원이었는데 좀 심도 있는 상담을 하려고 그러면 15만 원씩 내라고. 약값도 이제 만만치 않아가지고 그런 거 이제 심리 상담 같은 경우는 사실 생각을 안 해보고 있어요. 가도 이제 뭐 혹시 낮을 거라는 생각도 없고요.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전문적 치료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그 게임을 끊을 때 자기는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꼈다고 금단 증상입니다.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초조하고 불안해지면서 정말 이따 죽으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그 고통을 느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일단은 게임 중독이 돼 있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갖다가 전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치료 센터를 우리가 잘 운영해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속적으로 게임 중독에 대한 그 예방 교육을 부모님들한테 그리고 일반인들에게 끊임없이 교육할 필요가 있죠. 최근 정부와 게임 업체 역시 게임 중독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성인들의 그 게임에 대한 이용도를 이제 적절한 수준으로 낮출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 문화부 발표에서 나왔듯이 뭐 피로도 시스템 그게 하나 한 예고
또 하나 UPP에서 이용자 보호 프로그램 단계별로 이용자들을 나누어서 그 수준에 맞는 게임을 제안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사례고 그 다음에 이거 말고 더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지 각사가 지금 검토 중입니다. 그것들이 아마 결과물로 하나로 집약돼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임 중독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중독자들에 대한 대책을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할 시기입니다. 인터넷 게임 중독 문제는 이제 개인의 절제력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디지털 시대가 낳은 질병으로 봐야 합니다. 또 미성년과 성년, 남과 여를 가리지 않고 폭넓게 퍼진 사회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겁니다. 생명은 소중합니다. 한 생명이라도 존귀하게 대하는 것, 모든 개인 또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입니다. 오늘 PC숍 여기에서 마칩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